동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63-1번지 네, 주택이에요. 사건번호 2020타경8347 네, 매각기일은 2021년 5월 12일 네, 수요일 10시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근린주택 단독주택으로 네, 이용 중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감정가 4억 7,500이고요. 지금 한번 유찰돼서 3억 8,311만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수수료 우리가 이제 그 수표 예, 보증금 네, 3,800, 31,100원 네, 이렇게 준비 수표를 한 장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요 물건에 대해서 좀 잠깐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자, 토지 면적은 30평이 조금 넘고요. 건물 면적은 평입니다. 토지 면적에 비해서는 건물 면적이 꽤 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외가 18평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월 3동 주민센터 이제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진으로 보여드린다고 하면, 예, 지금 보시면 뭐 주위에 엄청 뭐 아주 막 다닥다닥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예, 단독주택들이 아주 그냥 일렬로 그냥 아주 쫙 들어서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집 앞에까지 이제 차량이 접근이 다 가능하시고, 이제 포장 도로가 있어서 이제 진출입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자, 이 물건 지금 보시면 주택이 1층 네,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18평입니다. 2층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18평, 3층도 18평, 그 다음에 4층은 12평 정도, 그 다음에 지층이 또 있어요. 지층도 한 18평 정도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그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 말고 이렇게 코너에 지금 이렇게 단층으로 되어 있는 모서리 부분이 있죠. 네, 요거는 지금 보면은 예, 근린 시설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예, 모서리에 이렇게 1층에 단층으로 되어 있는 데는 평수가 보통 몇 평이냐면 이거 단층인데 지금 한 4평 정도. 예, 4평 정도 되고 뭐 다용도실 이런 것도 이제 한 평, 두 평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1층은 지금 모서리는 한 4평 정도. 예, 아마 예전에는 여기를 가게로 뭐 이렇게 장사 같은 걸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근린주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물건은 좀 199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뭐 몇십 년이에요. 그죠? 네, 오래되긴 했어도 예, 새 놓으시고 하는 거는 보면은 또 세입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 보면은 예, 새는 또 나름대로 잘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등기부상에 근저당을 좀 뭐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다 소멸되는 거라서 잘 받고 인수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여러 명은 있지만 예, 다 인수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보증금을 못 명도에는 이런 금액에 서울에서 예, 단독주택을 소유하지 않죠. 자, 요 물건 마음에 드시면 현장 일단 가보셔야 되겠죠. 네, 이쪽은 또 비행기 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날 수도 있어서 예, 이런 것도 한번 잘 가서 비행기가 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다녀와 보시고 예, 뭐 복마마에게 예, 의뢰하실 분들은 예, 전화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